대박 주식 시리즈 52탄이 됩니다. 52탄. 자, 이번 종목도 최하 1000%에서 많게는 15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뭐 1000원 미만까지 주가가 빠질 것으로 저는 분명히 예측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4,500원 정도 되는데 계산하기 그냥 편안하게 4,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0원에서 4,500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은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여기에서 네 토막 이하로 납니다. 자, 세 토막만 나도, 자, 4,000원 잡고 계산하기 편하게 1,000원이다 그러면 세 토막 나면은 1,000원 아닙니까? 근데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7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700원에. 바로 요 구간인데요. 바로 요기 구간에 저희 카페에서, 700원에 매수를 해서, 자, 7,000원이면은 1000%잖아요. 이 종목을 저희가 11,000원까지 수익을 냈거든요. 11,000원까지 수익이 난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전부 다, 천 몇백 프로 수익을 내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바닥을 잡고 주가가 한번 회복을 하니까 그냥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단뭐한 2년 반 사이에 엄청난 수익이 났고, 저희 카페에서 요 구간에 이 종목은 이제 게임이 끝났다. 앞으로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에 이미 추천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꼭지 목표가를 정확하게 찍었고, 앞으로 뭐 길게는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종목은 이제 작전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작전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 종목에 왜 저는 꼭지 목표가를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1300% 가까이 넘는 그런 수익이 터졌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재자산입니다. 잠재자산. 자, 이 종목이 다시 이제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텐데요. 왜 떨어지는가? 이 종목을 작전을 했던 놈들이 다시 또 작전을 필거 아닙니까? 피기 위해서는 이 종목은 앞으로 10년 동안 하락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제 금융이론인데요. 자, 바로 이 주식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6,000원입니다. 16,000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이 지금 뭐 평균 2,500원, 3,000원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두 토막만 나면 무조건 1,000원입니다. 자, 1,000원인데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종목이 두 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3,000원 잡고 두 토막 나면 1,000원입니다. 자, 1,000원에서 반 토막만 나면 5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거꾸로 생각합시다.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52탄의 잠재자산을 제가 1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산하기 편안하게 지금 뭐 2,500원 잡고 1,000원 빠지면 1,5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대공황이 오거든요. 이제 금융위기가 옵니다. 자,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그냥 불보듯이 뻔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앞으로 다섯 토막이 나는데, 많게는 일곱 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지금 6년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하락한다라고 해도 대공황이 오는 시간인데 그 구간에 이거보다 더 우량주들도 네 토막, 다섯 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반 토막밖에 안 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대로 금융위기가 오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되잖아요. 자, 이 종목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종목은
최하 2000%, 500원까지 떨어지면 2000% 넘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2000%가 뭡니까? 1000원만 잡아도, 잠재자산이 16,000원이니까 1600%인데, 이게 만약에 500원까지 떨어진다면, 500원까지 떨어진다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5천원, 만원, 15,000원, 3,000%네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요, 추천 금액을 2,000만 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자, 똑같은 동전주도 어떤 종목은 추천 금액이 500만 원이고 어떤 종목은 1,000만 원이고 이 종목은 제가 2,000만 원을 잡을 겁니다. 왜? 2,000% 이상 수익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공황이 와서 이 종목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1,000원만 잡아도 최하 1,600%, 그 다음에 500원 잡으면 3,000%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를 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서 1억을 투자를 해서 30억이 된다면 그 2천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다. 그런데 그 2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추천을 받고 2천만 원을 내고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면 2천만 원을 제가 전부 다 돌려드리는데 거기에다가 1천만 원 사이에 환한 것까지 얹어서 3천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돌려드리게 될 겁니다. 매달 25일 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은 이 종목을 지금 2,500원 주고 한 주만 사세요. 한 주만 사시고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은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오고 있는데 자, 온다라고 해도 절대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금융위기가 오면 다시 거꾸러져서 제 이야기대로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눈으로 확인을 한다면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2,500원, 3,000원 왔다 갔다 하는 게 500원까지 재수가 좋으면 하늘에 운이 닿아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조상이 아유 우리 손주 새끼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떼부자 되라고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면 이 종목 5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네 토막, 다섯 토막이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전 세력들이 또 작전을 해 먹어야 되니까. 자, 이 종목은요, 작전 세력이 100% 낍니다. 왜?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이제 금융위기가 올 거로 예측을 하고, 사내의 현금 흐름이 빵빵하고요. 자, 잠재자산이 16,000원짜리예요. 16,000원짜리가 지금 3,000원, 2,500원, 3,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 3,000원 잡고 368, 355 이미 다섯 토막 넘게 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와서 얼마나 이 종목을 하락으로 배팅하기 좋겠습니까? 개미들 물량 다 뺏어 먹는데 돈몇푼안 들이면 이 금융위기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량 조금만 내던져도 그냥 추풍 낙엽처럼 이 종목은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 작전 세력들이 또 낀다. 저도 물론 그때 되면 이 종목을 싹쓸이 할 겁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으로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1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잠재자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절대 알려지지 않은 경제 이론입니다. 이 새로운 경제 이론을 2012년도에 제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처음 알리고 홍보를 하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잠재자산이라는 경제 이론을 최초로 출시한 사람이 저예요.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52탄을 추천을 하듯이 제가 여기 4,445%, 1,006%, 1,660%, 2,226%, 350탄 이렇게 쭉 시리즈 자그마치 500탄입니다. 500개. 500개를 제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일곱 토막 난 종목을 제가 전부 다 재무구조가 좋은 걸 제가 싹쓸이를 해서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추천드린 날짜, 2012년도 추천드린 날짜, 그 다음에 수익률, 시황 분석 자료가 전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몇 편만 보시면 제 이야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 종목이 3000%다라고 이야기하면 1억 베팅하면 여러분들 재산이 30억이 될 겁니다. 그때가 돼서 여러분들이 30억을 벌게 되면 제 이야기를 믿고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십시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50%사의 환원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추천을 했던 이 주식 카페에 들어와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살았다. SBS 전국 CF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 환원하겠다. 이게 20년 전에 SBS 전국 CF 방송 내용입니다. 동영상입니다. 이 사회 운동을 한 지가 벌써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국민기업 관성은요, 기업 이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돼서, 자, 직장생활, 비정규직, 이런 거 없는 이런 회사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직장생활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매달 사회환원금 50%를 받으면서 노후생활을 할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사회운동을 20년 동안 하면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지금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이제 대공황이 올 것을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52탄을 추천하면서 이 종목은 최하 1600%에서 하늘의 운이 닿거나 조상의 운이 닿으면 3000%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제가 이야기해도 2500원짜리가 1000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해도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안 듣잖아요. 자, 안 들으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대공황이 올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쪽박이 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단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앞으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무조건 떼돈이 될 수밖에 없다. 노다지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2016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을 하고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기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뭐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이미 4년 전서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하루 이틀 수익률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훗날 대공황이 오게 될 때, 대한민국 제2의 외환위기, 그리고 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도탄에 빠진 온 국민들을 한번 구제를 해보자. 거기다가 사회환원금까지 얹자.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기간이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왜 돈이 될 수밖에 없는가? 아마 틀림없이 바보가 아닌 이상 믿게 될 것이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 금액을 2천만 원을 잡았는데요. 2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2천만 원을 제가 전부 다 돌려드리고 거기에다가 사회환원금 50%, 1천만 원을 얹어서 3천만 원을 매달 25일날 국민기업 관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으로 배당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여러분들 몇년 주식 투자 못합니다. 투자해봐야 깡통되니까, 지금도 깡통이잖아요. 이 방송 듣는 분들 다수가 깡통입니다. 마이너스 60%, 70%까지 지금 현재 깡통일 겁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가 오늘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위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겁니다. 이미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회환원금을 이 종목은 3천만 원을 받게 될 텐데요. 자, 결국은 2000% 30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무료 추천을 받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사회환원금을 1000만 원을 얹어서 받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자격인가? 아무나 제가 이런 종목하고 그리고 사회환원금을 제가 1000만 원을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국민기업 관성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는 포스트를 쓰면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민기업 관성을 알리는데 지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매달 25일날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면 여러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의 카페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올려주시고요.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올리니까 무작정 전화하고, 그 다음에 추천받겠다. 그리고 뭐 무작정 찾아오겠다. 뭐돈 싸들고 찾아오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앉아가지고 아무한테나 사회환원금을 주겠습니까? 이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에 제가 사회환원금을 배당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민기업 관성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알리는 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비가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환원금 50%를 배당을 하는 겁니다. 절차를 밟으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당장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하루 포스트 5개든 10개든 여러분들이 뭐 식당에 가서 밥 먹은 내용, 친구 만나가지고 어디 뭐 산을 탔다든가 아니면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갔다든가 뭐 자전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자, 이런 일상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포스트에다가 글을 써주시면 5개를 쓰고 10개를 쓰고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무료 추천하고 그리고 사회환원금까지 50% 얹어서 여러분들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